틈새라면 먹을까? 핵불닭보다 훨씬 더 매운 맛으로. 걱정하지 마요, 저는 매운맛 정말 잘 먹거든요. 공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만두 먼저 먹자. 틈새라면 한정판 극한 체험인데요. 핵불닭보다 훨씬 매운 그런 라면인데 15,000스코빌이래요. 그래서 핵불닭 몇이지? 야! 아니 핵불닭이 12,000인데 얘가 15,000이라고? 그럼 불마왕은 얼마야? 14,444라고요? 얘는 왜 15,000... 아 뭐 저는 근데 매운 거 잘 먹어서... 아 약간 지옥에서 온 라면 비주얼인데 이거? 아 행복하다. 맛있겠다. 와! 오, 지금 거기 내려가고 있구나. 이게 목넘김을 하는 순간 따끔한 그 통증이 함께 거의 뭐 위장 GPS인데요, 이거. 치즈, 치즈. 어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린다. 진짜 매워서 그런지 어,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? 뭐 아까 뭐 15,000스코빌 이렇게 해서 엄청 겉만 주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맵... 말이 안 나와요. 아 가만히 있어봐 손. 뭐야 이거? 와, 아 이게 역시 클라스의 차이구나. 사실 옛날에 그 불마왕 라면 있잖아요. 걔는 국물이 되게 인위적인 그 매운맛 있잖아요. 야, 얘는 15,000인데 국물이 맛있네? 감자만두. 오 진짜 잘 익었다. 이 밑에 이거 투명해진 거 보이세요 이거? 오 감자만두 맛있다.
어, 근데 이거 15,000 맞나? 어, 그냥 먹을만 한데요? 얼굴이 안 먹을만 하구나. 와, 얼마 전에 응떡 사막맛 먹어서 그런가? 좀 적응을 했나? 어. 혹시 몰라서 디저트 사왔거든요? 이게 이마트에서 팔아가지고 다 엄청 많이 씩만 팔더라고. 그래서 낱개로 파는 거 있길래 사와봤어요. 먹어볼게요. 어, 크림이 맛있다. 어, 잘 먹었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왜 그러냐? 국물 왜 자꾸 끓이지, 이거? 한 번만 제대로 먹어볼게요. 지금 사실 제대로 못 먹었어. 맛있다. 약간 열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런 이유에 되게 깔끔한 매운맛이라서 좋네요. 꼭 드셔보세요, 알았죠?